자, 그 다음 얘는? 누가 들고 갔나 보다. 잠깐만, 좀 이따 프린트 줄게. 잠깐만, 수업 좀 할게. 저희 왜 한 잡씩이야. 나 애들 좀 같이 꼭 와야 돼? 응? 누구 얘기하지? 그 다음 프린트 여기 있고. 자, 시작.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중요하고요.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요? 주격. 주격이라 하죠. 누가 나를 만드는 걸 보고 주어 동사라고 하고요. 주격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 표현은 it is his self.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하고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요? 무슨 격? 주격이죠. 누가 나를 만들고 있으면 누가 그것이 뭐다? 그의 휴대전화기다.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적격. 목적격? he랑 관계된 목적격은 he가 주격이고요. 목적격은 him일 겁니다.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대상이 되는 게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는 뭐요? 소유격이라고 했고요. 소유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소유격의 특징은 뭐? 소유격은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들의, 그것의 라는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온다 했습니까? 지금처럼 이름. 이름씩 어떤 것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혀줄 때 쓰는 게 소유격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she is in her room.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과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소유격. 누가다. 그녀가 있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소유격. 소유격. 누구의 방인지 밝히고 있고 뒤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나온다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 녀석과 그리고 이 녀석. 그래서 얘는 주격이고 얘는 소유격이다. 뒤에 friends라는 친구는 친구인데 friends라는 이름씨가 와있고 어떤 것이 와있고 누구의 친구인지 소유격이 밝히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sunny.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얘에 대해서 뭐라 뭐라 안 하던가요? 응? 얘에 대해서 뭐라 뭐라 설 유튜브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 했습니까?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it의 뜻은 그것이죠. 여기에 it의 뜻은 뭐예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t이 이런 뜻, it의 두 가지 뜻 얘기 안 했어요?
이시 그것이란 뜻일 때는 뭐? 인칭 대명사 I, you, we, he, she와 같은 인칭 대명사고 아무 뜻이 없을 때 뭐라고 한던가요? 아무 뜻이 없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는 날씨가 어떻다, 시간이 몇 시다, 계절이 무슨 계절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시 있다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이시지만 얘는 인칭 대명사 그것이고 얘는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화창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그래서 인칭 비인칭 주 인칭 대명사가 아닌 비인칭 주어는 이와 같이 계절을 얘기하거나 요일을 얘기하거나 날짜를 얘기하거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이건 영어로 뭐예요? It is 9 o'clock. 또는 이렇게 시간을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it이 있는데 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는 뭔가 대신 왔습니다. 뭔가 대신 왔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it is sunn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not a repor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I am not a repor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고 그러던 하던가요? 이런 걸 보고 지금부터 비동사가 있는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주어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 비동사가 있는 문장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Not을 집어넣은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대요? 부정문, 문장 속에 not 집어넣는 방법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면 am not, are not, is not 하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면 do not, does not, did not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양형시면 I can swim, I cannot swim, you should go, you should not go 양형시 뒤에 not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자꾸 구분했었다. 부정문 만드는 방법과 묻는 문장,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각각 세 가지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일단 아무것도 안 줄인 표현 You are not fit fit이겠지? fit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였은 문장은 You are (그 다음에) 요렇게 줄였은 문장은 (you are too) 고개 올려놔.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비동사인데 얘가 들어있어서 무슨 문이란다?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는 체육관에 없다. 아무것도 안 줄였은 표현 (he is not gym) (in the gym) It's not gym 하면 그는 체육관이 아니다고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체육관이 당연히 아니겠지. 얘가 있어야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요? 왜요?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다 잘못 썼네.
이게 무어 이거는 그래 무엇이겠지 이거 무엇 체육관 근데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뭐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줄여 쓰는 방법 뭐가 있고? Is not in the gym도 있고 또 뭐도 있다? He isn't in the gym. be 동사 뭐야? is가 있는데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줄였으면 표현 They are my art 들리게 해주셔야죠 My class which 그래서 이렇게 줄였으면 They 끝까지 문장을 말해주세요 항상 They 그러고 They are not my classmates. 또? They aren't my classmates.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부정문.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 문제는 다르네요. 쭉 볼까요? 지금부터는 be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무슨 문?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해요? 이런 걸 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이렇게 묻는 문장을 뭐라고 한대요?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 Am I a good daughter?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you are 뒤에 생략된 말 A good daughter 그 다음에 아니라면 No, you aren't a good daughter 오케이 그래서 Am I? 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고 be 동사는 be 동사가 이렇게 하면 물음표가 없어지고 마침표 될 거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이라고? 의문문 이건 무슨 문일까요? 물어봅니까 이거? 아니라고 합니까? 무슨 문이라 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평서문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니까 너는 그렇지 뭐라고 좀 들리게 얘기해줘 전에 평가를 하죠 뭐라고요? 아무튼 그 다를까지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좋은 딸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 부정문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다음 표현. 넌 캐나다 출신이니? Are you from Canada? 뭘 뭘로 해? 너 오늘 프린트 내는 거 아니야? 아, 해설 내는 거 아니야? 네. 뭐 해설 내야지 뭐. 해설 안 하고 한대요. 뭐? 시급분이 없어서 못했어요. 패드로 해. 그걸로 할 줄 알아? 아니. 갖고 와. 아, 네 거 아니야? 그 옆에 위에다 올려봐.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캐나다 출신이 맞으면. Yes. 뒤에 생겼던 말
다음에 만약 캐나다 출신 아니면 No, I am not from Canada.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이런 문장을 보고는 누가다 맞는 거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중학생이니? Is she middle school student? She는 한 명일 테니까 학생도 한 명이겠죠. 뭐라고 물어본다?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보겠죠. 만약에 중학생이 맞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she is. Yes, she is. Middle school student. Okay, 중학생이 아니라면? No, she is not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서 is she 했으니까 무슨 문? 의문. Okay.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떻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문? 그녀가 중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의문문, 형성문, 부정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문장의 세 가지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y are kind. 뭐라고요? 네, 물음표를 찍을 수가 없는데요. Are they kind?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지 묻는 말이 되죠. 비동사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맞다면? Yes, they are kind. Yes, they are kind. 아니라면? No, they are not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네요. 그쵸?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위에 문장 이 도시에 강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나 가방 안에 바나나 두 개가 있다는 어떻게 하죠?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자,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요. 어디 고쳐줘야 되죠? 오케이, 그래 둘 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작이 there죠. 이 there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두 개 또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I go there. 그 다음에 there is a river. 대어라 바나나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다 거기. 대어의 뜻은 뭐? 거기. 뭐라고? 거기. 그렇죠. 거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어디? 그래서 대어가 거기에란 뜻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어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그래서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아무 뜻도 없다.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된다. 아까 뭐랑 좀 비슷하네. 아까도 뭐가 아무 뜻이 없을 때가 있는데. 됐습니까?
그냥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리본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돼. 그 번에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거 자 그리고 참 이런 문장은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중에 뭘까요? 자 근우야. 너 여기에 있잖아. 이거 문장 쓰기 좀 더 해봐. 이게 뭐야? 뭐 지난번 하고 문장 쓰기 다시 해봐. 문장이요? 예. 단어나. 뭐. 하여튼 다시 좀 고쳐 와봐. 그게 뭐야? 단어도 가지고 하고. 문장문의 평서, 의무, 의문, 부정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 평소문이죠. 근데 이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탁자 위에 책이 없대요. 그럼 이건 무슨 문이 되겠어요? 부정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 not a book. In이야? 탁자 안 속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not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문이에요?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계절이 있나요? 이 표현 어떻게 한다? 이곳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까? 이러네요. 이건 뭐? Is there season? Here. 얘는 어쩔 거야? Is there season? 오케이. 한 개가 있는지 물어봐.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봐. 사계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어. 아이고야. 하나, 두 개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중에서 뭐가 사용됐어? 바로 두 개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계절이 있냐고 묻는 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묻겠죠. 무슨 is there입니까? Are there four seasons here? 만약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땜말 yes there are. 없으면 뭐라 할까? No.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비동사가 사용된 거 계속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문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평소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도시가 있나요? 이럴 모양이죠. 응? Is there a city? 도시가 있나요? 이럽니까? City. 이렇게 묻겠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Yes. 없으면 No, there is.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있다 라는 표현할 때 뭐랑 뭐를 같이 쓴다? there와 비동사를 같이 붙여서 쓴다. 뭔가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there 뒤에 비동사 뭐가 와야 된다? is가 오고, 여러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땐 are가 오고, 그럼 묻는 말은 are there, is there 하면 뭐가 있니? 있니? 라고 묻는 건데, 한 개가 있냐고 물어볼 때는 한 개가 있냐고 물어볼 때는 여러 개가 있냐고 물어볼 땐 왜 그렇다? 안만 길어봤자 라고 얘기하는 맨날 거기에 있다. 안만 길어봤자 it i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이 there는 무슨 뜻이다? 대어가 무슨 뜻이다? 대어가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란 뜻도 있고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고 라 했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무슨 뜻이야? 둘 중에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있니?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전에 뭐 설명할 때 하고 똑같았습니다. 음? 이런 i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름이 어렵죠, 그쵸? 중학생 되면 이런 이름을 막 듣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 비인칭 주어라, 주어라 했어. 비인칭 주어. 얘는 이런 뜻이네?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인칭. 얘도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 아이고, 인칭 대명사, 목적격. 알겠습니까? 자, 이게 몇 번 과정이지? 너 일찍 올 수 있는 게 언제야? 또 보강이야? 서희가 방금 온 게 너 몇 번 한 거야 지금? 저 5번이요. 5번 한 거야? 서희 다음이 6이거든? 그러니까 6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목표는 시험을 하나 칠 건데요. 시험 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서 단어 익히고 단어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하나 칠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복습하고 단어도 익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민이는 오늘 뭘 못했냐?